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11시인데 조금 더 기다리면 따뜻해질까 싶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렸거든요. 생각보다 온도 자체는 따뜻한데 체감 온도가 그렇게 따뜻해지질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결국은 그냥 나갑니다. 오늘은 이렇게 브룩스의 안에 썰모, 기모 들어간 그탑 입고 밑에는 예전에 잔지에서 샀던 기모 들어간 기모 레깅스 입고 파타고니아 후디니 바람막이 입고 모자, 요거 반환 모자 쓰고 장갑 챙겨서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따로 겨울 러닝 할때 옷을 어떻게 입는지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러닝을 하긴 했는데 저도 작년에 겨울에 하는 러닝은 처음이어가지고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도 있고 이제 점차점차 조금 더 러닝을 오래 하고 길게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보통 30도를 기준으로 30도까지는 기본 레깅스를 입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도 정도 내려가면 좀 많이 춥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20도대일 경우에는 기모 레깅스를 좀 찾아 입습니다. 이거 여러 번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잘못 레깅스를 사면 이게 밑으로 줄줄 흘러내려가서 달리다가 이렇게 빡 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서 좋고 따뜻한데 그럼에도 달릴 때 편하고 너무 또꽉 조이지 않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겨울 레깅스 이거 말고도 두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뉴발란스 거랑 크래프트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뉴발란스는 뭐 딱히 나쁘진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추천드릴 만큼 제가 또 좋아하는 핏이나 이렇진 않아가지고 입고는 있는데 뭐 딱히 추천은 안 해드리고 싶고 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데 핏이 조금 저한테는 더 진짜 레깅스 같고 컴프레션 된 느낌이라 타이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앞에 달릴 때 다리 그러니까 앞쪽 허벅지 부분에 바람막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릴 때 앞으로 오는 바람을 막아줘가지고 다리가 조금 더이 레깅스보다는 따뜻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생각보다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그거를 입을 만큼 추운 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바지는 추천할 만하다는 거. 오늘은 지금 체감 온도가 한 20도 정도 되거든요. 그냥 생각보다는 조금 라이트하게 입고 가는 편이긴 해요. 달리다 보면 더워지니까 그 벗으면 또 이거 다 들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라이트하게 입는 편이고 기모 말고 그냥 긴 팔을 입을까 하다가 오늘 문을 열어보니까 그게 좀 춥더라고요. 오늘은 좀 천천히 달릴 예정이기 때문에 기모 들어간 거 입고 바람막이 이렇게만 입고 가도 생각보다 아주아주 따뜻합니다. 작년에는 몰라가지고 진짜 두껍게 입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두껍게 입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올해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보통 시나몬롤은 냉장 제품 많이 사거든요. 거의 냉장 제품 사는데 어제 마트 갔다가 냉동칸에서 이런 거 발견을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팬에다가 바로 올려야 되는 줄 알고 기름을 뿌려놨는데 팬에 들어있네요. 냉동 처음 사보는데 이게 막 보관하기에는 편하겠지만 맛은 확실히 냉장이 좋은 것 같아요.
미쳤나봐요. 둘 다 컵도 들어있고 뭐 김은 예전부터 들어와 있던 거긴 한데 밀키스도 들어와 있어요. 햇반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는 않을 거지만 꼬북칩도 있습니다. 진짜 미쳤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말에 토요일이 제가 오사카 마라톤 훈련에서 가장 긴 거리를 뛰어야 했던 그 20마일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는데 지난 브이로그인가? 얘기를 했듯이 그만큼 거리를 뛰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주말에 하프 마라톤을 갔다 왔거든요. 시카고 레이크 프론트 앞에서 하는 F3 레이크 프론트 하프 마라톤이에요. 하프 마라톤이랑 5K 거리랑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남편이 거기서 뛰었는데 작년에 날씨가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진짜 엄청 추운 날에 눈보라가 휘날리고 이런 날 레이스를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달리나 이랬는데 저희 남편 외 다른 사람들도 많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레이스 신청할 때 진짜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처럼 그런 날씨가 되면 어떡하나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날씨는 정말 좋았습니다. 대회가 개최되고 최고로 좋은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호숫가다 보니까 그 바람 때문에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갈 때 어떻게 입고 갈지 몰라가지고 긴 팔도 들고 가고 그 바람막이 조끼도 들고 가고 바람막이 자켓도 들고 가고 해서 다 들고 가가지고 마지막에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긴 팔에 바람막이 조끼를 입고 갔거든요. 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람이 생각보다 바람이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온도로서는 괜찮았는데 바람이 많이 부니까 너무너무 춥더라고요. 하프 마라톤은 2시간 36분 08초 만에 들어왔고 11분 56초 페이스로 들어왔어요. 한 5마일쯤부터 배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5마일부터 거의 한 8.5마일? 9마일 정도까지 배가 아픈데 이게 뭘 잘못 먹어서 아픈 배가 아니라 이렇게 막 생리통같이 쥐어짜듯이 아픈 배인데 조금 더 빨리 달리려고 하니까 그 배 아픈 게 이렇게 옆구리까지 이렇게 넘어오더라고요. 달리면서도 순간 냉장인가 엄청 고민했거든요. 이게 만약에 맹장이면 지금 수술을 하면 오사카 마라톤까지 3주가 남았으니까 마라톤 못 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달렸는데 한 10마일 정도 가니까 그 아픔이 없어져가지고 잘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보니까 그냥 생리통 배였던 것 같아요. 생리하기 전에 배가 좀 아픈 경우가 있더라고요. 진짜 궁금한 게 시즌 러너분들은 생리할 때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참으면서 하거든요. 아픈데 뭐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런 느낌으로 하는데 진짜 러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생리할 때 러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리할 때도 러닝을 하면 그 다양한 생리 그 뭐라고 하지? 처리? 패드도 있고 탐폰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는 예전에는 생리 컵을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일회용 디스크로 바꿨는데 바꾼 이유가 그냥 그게 조금 더 편해가지고 한번 탐폰으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디스크랑 생리 컵이 편해지니까 탐폰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패드는 아예 불편해가지고 집에서 잠깐 사용할 때 이외에는 그냥 아예 사용을 못할 정도? 그래서 다른 러너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다행히 오사카 마라톤에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테이퍼라 러닝 나가기 전부터 너무너무 신나네요. 그러면 빨리 5마일 뛰고 오겠습니다. 오늘 볼일 보고 아이들 픽업하러 가기 전에 코스코에서 산 양갈비 재워놓고 가려고요. 양갈비는 요거 두 개 가지고 시즈닝을 합니다. 웨버 시카고 스테이크랑 요거는 그 큐민 가루예요.
You're the worst sometimes. 오늘 저녁은 코스코에서 사왔던 요 콘비프 만들어 먹을 거예요. 따로 뭐 할 건 없지만 뭉근히 오래 끓여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브로콜리는 안 넣었는데 집에 브로콜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브로콜리까지 넣어서 데쳐 먹을 거예요. Do you need vinegar? Yeah, I just want mustard. Good morning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러닝을 가려고 이렇게 입었고 오늘 다행히 날씨가 레이스랑 가장 비슷하게 따뜻한 날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레이스 복장 겸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이렇게 입었습니다. 요거는 룰루레몬 하이넥 러닝 탑이고 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룰루레몬 브라 입고 요 바지는 입고 가지 않을 거긴 한데 비슷한 길이의 까만색 바지를 입고 갈 거고 이거 뭐라고 하지? 컴프레션 짝스? 이렇게 오버 더 캐프 입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샀어요.
조금 추우면 반바지는 입고 싶은데 반바지만으로는 추울 땐 이렇게 조금 더 커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신고 뛰어봤거든요. 근데 한 5마일까지만 뛰어보고 긴 거리는 뛰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번 들고는 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자는 디트로이트 때 쓰고 뛰었던 요 CL 시카고 햇 이렇게 입고 뛰고 탑은 요거는 들고 가겠지만 우선 탱크탑도 하나 들고 갈 예정이고 얘도 들고 갈 예정이고 긴팔도 혹시 몰라서 하나 들고 갈 예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갈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올게요. 요거 며칠 전에 만들었던 콤비프거든요. 요거 조금 잘게 자르고 브로콜리 넣고 김치 자르고 해서 김볶 만들어 먹으려고요. 오래 갈비. Dino ribs, whatever. No, it's like curry just on like that rib. That's interesting. That looks really yummy. You're eating kimchi bokkeum. Mm-hmm.